힘들래. 이번 판에는 트위치 정글입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트위치 환영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롤에 존재하는 그 어떤 챔피언보다도 오쉣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쳤나요? 쉣. 아 이거 이렇게까지 하냐? 와 사이언 진짜 미친 사이언을 할 자격이 있다 너는. 심지어 난입까지 들고 왔네. 와 대단한 녀석이네요. 바로 갔다가 레드 먹으러 발릴게요. 그러니까 트위치는 형님들 저기 상대편에 정글에 리신이 나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사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리신이랑 정글에서 마주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위치한테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트위치는 어차피 정상적인 정글 캠프를 도는 녀석이 아니고 실수없이 갱각만을 노리는 그런 맹독 전사이기 때문에 리신이 나 따라서 쪼는 그런 멍청한 생쥐가 아닙니다. 잠깐만, 나 2대깽 가려고 그랬는데 랭턴 너무 좀 역겨운데? 근데 리쉬가 너무 좋네. 랭턴은 역겨운데 리쉬가 너무 친절한데요? 내가 근래 받아본 리쉬 중에서 베스트였습니다. 그다음에 제라스가 보통은 보호막을 들고 오는데 아주 건방지게 테를 들고. 그냥 이 다음에 형님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그냥 아주 멍청하게 블루를 먹으러 달려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아요. 사이언 보세요. 아주 건방지게 지금 라인을 땡겨야 되는 타이밍에 라인을 밀면서 설쳐대고 있죠. 지금 죽여달라고 저한테 애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가서 초반에 저한테 저의 플래시를 뺐던 역겨운 버르장머리를 붙여줘야 됩니다. 들어가 봐.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아, 이 형님 뭐 하시죠? 하지만 바로 은신 쓰면서 도망가지. 저 설마 죽어주시진 않겠지? 이런 거는 뭐 형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트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아칼리의 문제라는 건 솔직히 형님들이 봐도 아시겠죠? 이건 진짜 개오바였어요. 이거 리신이 우리 부르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숨어서 등탕하게 두꺼비를 혼자 먹습니다. 아칼리 형님이 진작에 좀 같이 패줬으면 좋았는데 뭘 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혼자 멀빵하게 미니언을 계속 때렸거든요. 지금 분통이 터지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다. 얘는 근데 저한테 제가 완전히 빨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길 포기했는데 또 시체로 또 꿀빨려고 하네. 연막탄 써라. 그래, 그렇지. 이렇게 돼야죠. 트위치는 이런 식으로 멍청이를 한명 잡아놓고 그 녀석만은 실수 없이 죽이면서 꿀을 빠는 그냥 역겨운 맹독 쥐처럼 해줘야 됩니다. 네, 저 바로 집 타이밍 잡을게요. 결정의 화살 뽑아야 되거든요. 이 다음에 이거 사주고요. 바로 칼라브릭 먹으러 가야 돼. 이게 정글 모브 형님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레벨링? 안 해요. 트위치 정글은 레벨링 하려고 하는 만든 챔피언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갱으로 실수 없이 상대편을 끊임없이 죽이는 그런 플레이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어차피 킬 먹고 템 나오면 그때부터 정글이 쉬워지거든요. 초반에는 솔직히 정글이 좀 구데기예요. 그래서 강타 있을 때만 그냥 먹어주고 살짝 바텀 먹으면서 망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하지만 오히려 좋아요. 위기는 기회거든요. 이 다음에 전 바로 이틀 은신을 쓰고 살금살금 뛰어가는 거예요. 맞죠? 오, 나이스! 질련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뽑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단 아래쪽 발이 남아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아, 믿음 도와달라고. 오, 뭐야, 틀렸어. 그렇죠. 라인은 이렇게 밀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 상대는 라인 못 먹게 라인 밀어버리면서. 참, 리신은 아마 쌍박이 컨트롤 했다고 좋아할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인베스트 미니언 대박이 먹어줍니다. 이거 몇 개였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갱값이. 오, 근데 기분 좋은 펭귄 표시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역겨운 숟가락 출신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주 기분 좋은 펭귄 표시로 지금 슬래시가 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발기 쪽 슬래시 같이 와줘. 이렇게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도와줘. 바닥 쓰기 좀. 맞아, 슬래시. 이런 식으로 발기 껍질을 까지 못하는 정글을 할 때는 발기 껍질을 깔줄 아는 라이너를 앞세워서 노이처럼 부리면서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네, 바로 칼라이브리 먹을게요. 이 칼라이브리 먹고 바텀 갱각 또 잡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질리언 서폿 같은 거는 이렇게 먹을 때도 위쪽에 성인들 경험치 같이 빨아먹으면서 성장해야 돼요. 저거 받아먹으면 모습이 들켜서 받아먹는 걸 그만큼 보여주긴 싫지만 벽에 붙어서 빨아먹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바텀 스펠 다 빠지고 라인 밀려오는 라인, 이때 트위치 형님들 굉장히 자유자재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땅골을 준비합니다. 바텀 형님도 또 기분 좋게 만들어드려야 되거든요. 너무 낮아지지 말아봐. 이런 식으로 뒤에서 등장해서 그걸 뽑아서 죽이는 거예요. 게임 하기 싫어질 정도로 무한으로 갱킹을 가서 완전히 사기꾼 터트려놔야합니다. 약간 무리 같은데. 나이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았다. 스레시야 복 내꺼 마탄 제꺼자. 도망가 사이언트에 높해. 나이스. 잠깐 뭐하죠? 뭐하죠? 뭔데 흥분해서 쓰레쉬한테 갈려들고 있죠? 뒤지세 이 자식아. 이런식으로 형님들. 아 테리 난 당연히 사이언트리인 줄 알았거든. 오 뭐야 바로 용 치는 판단 좋다. 원래 사실 용 먹고 싶었는데 이게 원래 원딜들이 라인 먹으러 달려가기 바쁘거든요. 자신의 반원검을 이용해서 지금 바로 용 치자고. 제가 정글 감수성 좀 있는 원딜입니다. 오랜만에 트위치는 이런 식으로 형님들 갱각을 쉬서시라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훌륭한 정글이에요. 상대편의 뒤통수로 언제든지 후려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저 이걸 레드 먹고 저 위쪽 정글 먹으러 안 가요. 또다시 바텀에 가서 질리언은 완전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야 됩니다. 질리언 6레벨 찍힐려나 근데? 6레벨 안 찍혔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멘탈 터트려놔야 돼. 그냥 멘탈 찢어질 때까지 무한의 갱킹을 준비해서 무한의 갱킹을 시도하는 게 유심히 보이네요. 뒤지세요 이 자식아. 저 자식도 뒤통수에 마지막까지 갈겨줘요. 나이스. 그렇지. 제가 맞아주고 있어. 맞아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맞아주면은 저희 게임 퍼펙트로 이길 수밖에 없어. 맞죠? 제스 뭐 계속. 근데 카타리나 엔간 발빠른 거 모습 보기 좋다 형.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게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위쪽 정글 먹으러 가면 되거든요. 아마 리신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정글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말도 안 되는, 같은 편에게 말도 안 되는 정치질을 당하면서 멘탈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트위치가 그 역할이 그런 것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천한 정글 차이를 초반부터 누적시킴으로써 상대 정글의 멘탈을 쉴새없이 상대 모두의 멘탈을 터트려버리는 겁니다. 저거 까고 집에 가고. 잠깐만 욕심을 더 부린다고? 사이언 잡았도 완전히 미친놈이 틀림없어요. 부여버릴게요. 최고로 골드와 자신의 목숨을 지금 받고 싶다는 거지. 기지세요 이 자식아. 이런 걸 꼭 잘 받아먹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불로 먹으러 달릴게요. 불을 먹기 전에 이렇게 발기가 있으면 발기 바로 먹어주고요. 이 다음에 제 생각에는요 탑 주도권이 없어서 지금 전령을 쳐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라스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니면 리신이 있다가 사이온 주도권 이용해가지고 약간 전령 먹을 수도 있어서 미리 먹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온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타이밍이 딱 좋거든요. 바로 먹어줄게. 이제 이 정도 파줬으면 바텀은 솔직히 그냥 터트려버릴 수밖에 없거든. 저렇게 멘탈이 나가서 다른 라인에서 저렇게 깐족깐족 되려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이온이 솔직히 말씀드린 좀 약간 건방져요. 사이온 아주 죽여야 될 것 같아요. 크라켄이 나왔기 때문에 사이온은 심지어 자기 개발 또 좀비 사이온을 하시고 계시네. 완전히 그냥 등딱지 터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6레벨 때 8레벨 실화야? 이런 식으로 그냥 게임하기 싫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개발 톱으로 재미 좀 보고 싶으셨겠지만 난 게임하기 싫어지게 만들어주거든. 저런 거 못 참습니다. 저런 픽으로 들고 와서 꿀 빨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저기서 전력까지 풀어서 상대편의 유일한 희망을 짓뭉깁니다. 난 무편 라이너들의 모든 라이너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성지거든요. 실수 두 마리 정도는 긴값으로 받아 먹어주는 건 센스인 거 아시죠? 그냥 저기 여기서 사이온이 아까 전에 최후골드 3칸을 뜯었잖아. 나도 똑같이 3칸을 뜯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리신이 안 보이니까 뺄게요. 이거는 사실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거든요. 하지만 뺄 척 하면서 이쪽에 다시 한번 숨습니다. 쿠션 먹으면서 부피 채울게요. 하고 바로 아 나 좀 구해줘야지. 아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좀 아쉽다. 이게 원래는 저 사이온이 변신해도 그냥 CC 하나만 먹이면은 바로 바보 만들 수 있는데 트위치랑 아칼리랑 둘 다 CC 어 뭐야 바텀 갑자기 왜 더블킬 당했어. 리신한테 당했구나 형들. 잠시 내가 시선이 탑에 쏠린 사이에 리신이 바텀에서 지금 한 건 해낸 것 같아요. 바로 가서 칼라이브리프 먹으면서 용각 볼게요. 일단 용은 다 챙겨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엄청 게임 유리한 듯 보여도 상대 조합이 꽤 역겨운 조합이라서 아직 게임 모릅니다. 미드 조금 보기 좋습니다. 카타리나가 원래 근데 잘 틀면 이런 구도에서는 진짜 킬다를 모아놓칠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라서 게임 편하죠. 지금 저 형님들 다 이겨먹고 바로 바텀에 또다시 가가지고 지금 이지를 혼자거든요? 혼자인 이지를 뒤쪽에서 저의 미친 궁극기 사거리 넓은 궁극기 사거리 독침으로 쏙쏙 때려서 죽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안 오나 그냥? 그냥 이렇게 욕먹을게요. 뭐 왔구나. 바로 뒤쪽으로 가가지고 미친 궁사거리로 쏙쏙쏙 해서 죽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쏙쏙쏙쏙 어? 그쵸. 질리언 뒤늦게 와서 스펠까지 써가면서 저한테 방해를 하려고 했지만 의미가 없는 거야. 이미 너무 잘 커버린 트위치거든요. 이제 그냥 암살자거든요. 나이스. 이걸 욕먹을게요. 근데 사이온이 은근히 역겹다. 제가 바로 저 정글을 어떻게 했었는데 저 정글이 은근히 역겹다니까. 아니 저 챔피언 저기 약간 자살식으로 가는 게 은근히 역겹다니까요. 그냥 바로 밑에 골렘 먹고 레드까지 먹은 다음에 타이밍 잡을게요. 이게 갱을 무한으로 가서 갱으로 끊임없이 죽이고 미니언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성장 기반으로 정글을 이렇게 빨리 먹다 보면 상대 정글이 오히려 그 속도를 못 따라오거든요. 요새는 또 풀캠 메타잖아요 보통. 그럼 풀캠 메타에서는 이런 트위치를 말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 방심하고 있거든. 요새는 오히려 쿠켓 메타에다가 후반갱을 잘 안 오는 메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방심할 때 안전 불감증에 걸렸을 때 좀 혼을 내줘야 돼요. 바로 그때까지 먹을게요. 근데 트위치는 그리고 후반 챔피언인 거 아시죠? 이렇게 잘 크면 또 후반에 말도 안 되는 기대값이 나옵니다. 뭐 하나도 없고 싶... 아칼리가 지금 분노에 가서 죽여버리러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아래로 뗄 수도 있으니까 아래로 안 째나? 이미 살길 포기한 것 같은데? 나도 어시 좀 어시 먹는 척 하고 그걸 뽑아서 피를 먹습니다. 아칼리 형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라이너이기 때문에 피를 먹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항상 이 정글러들을 판단을 해줘야 돼. 우리 라이너가 어떤 라이너가 잘하고 어떤 라이너가 기대값에 미치는 플레이를 해주는지를 빨리 눈치를 까야 까고 그 라인을 그래서 키를 먹여줘야 돼요. 기대값에 미치지 못하는 라인은 키를 먹여줘 받자입니다. 질리언이 아무리 궁이 있어도 트위치가 폭딜로 그냥 앞에서 다 녹여버려서 뭐 한 명 살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런 곳에서 진짜 카타리나 너무 신나죠. 근데 이렇게 잘 컸어도 리신한테 제대로 물리면 원콤 날 수도 있거든요. 워낙 연약한 트위치라서 조심하게 좀 해주긴 해줘야 돼요. 레드는 제가 먹을게요. 질리언 방해하러 오면 그냥 바로 궁극기로 녹여버릴게요. 어, 잠깐만 사이언까지 같이 온다고? 뭐하죠 얘네들? 개그하고 있습니다. 리신한테 음파를 맞았기 때문에 살짝 뒤로 빼주는 척 하면서 바로 사이온 죽여버리는 거죠. 이 다음에 바로 석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이온이 아무것도 시체 상태로 할 수 없... 봐봐 그렇게 CC 하나 먹히면 그냥 끝나거든요. 아 나... 뭐 없나?
그렇죠. 너무 세서 그냥 평소 한대 때리면 바로 300원이 쏙 들어오죠. 이 게임은 지루해져버린 게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빨리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들 빨리 부술게요. 상대방이 쉽게 서렌을 칠 약간 아직까지 희망을 지금 품고 있거든요. 희망이 싸기 전에 희망의 쌀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바로 리신 정글 다 털면서 내려갈게요. 누군가가 혼자 있는 아펠리오스를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샷 지워주고 아펠리오스 해핑 넣고 저도 뺄게요. 뭐하죠? 미쳐버렸나요? 진짜로? 오, 화탈이나 킬량도 뭐야? 안 먹히자. 강화검으로 사정없이 뒤통수 후려 쳐주는 거 좋다? 미친. 어, 근데 살았어? 뭐야? 아, 죽었구나. 그 다음에 형님들 위쪽 정글 먹고 전력 먹을게요. 솔직히 쓰레쉬가 좀 괜찮게 해줬어요. 이게 원래 좀 갱호응 좋은 라인 많을 때 퇴치 보면 또 더 기분 좋거든요. 근데 쓰레쉬가 갱호응을 괜찮게 해줘가지고 그럭저럭 이득을 빨리 보긴 했거든요. 어, 뭐야 이거 되게 우왕의 허리케인 이렇게 잘 안되네. 예쁘게 모아야겠다. 전령을 그냥 빨리 먹고 전령으로 그냥 밀게요. 어, 시카 던져도 돼 형들. 어차피 아무리 던져도 후반 3코 이상 나온 트위치가 그냥 다 녹이거든. 상대편에게 희망이 없거든요. 탑에 누구 한 명 올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라스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 멘탈 나간 상대여서 정말 리신 뭐하죠? 아무리 실력 때문에 줄서 그걸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죠? 질량부터 일단 농락시켜서 죽여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리 올 거거든요? 분명히 찾아보러? 안 오나? 제라스의 죽음을 보고 뭔가 깨달았나? 사이오는 그냥 이제 약간 죽어가지고 자기 템으로 재미보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즐겜 모드로 바뀌어버린 거. 아 뭐야 카드피핀이 왜 들어오죠? CS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엄지를 맛있어 보이는데. 감히 저기서 따봉을 날려? 뒤로 돌아서 죽여버릴게요. 어디 갔죠? 아 미대 잡을 걸 그랬다. 아 괜히 이지려 잡겠다고 집 가고 있네. 여기서 빨리 부술게요. 어 뭐야 잘 땡겼다. 죽나? 아 까비. 어 뭐야 너 이거 킥탈 치겠다고 지금. 그런 거 안 맞죠. 바로 뒤집어서 카이팅 바로 해서 멍청한 사이온 죽입니다. 아 저게 근데 원래 사이온과 사이온 저 자살 사이온 할 때 쓰레쉬가 진짜 제일 짜증나는데. 이겨나 밀자. 마지막 킬들을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숨어들어서 지금 질량 궁도 없거든요. 뒤지시고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킬까지 킬탈 파티까지 버려줍니다. 어차피 질량은 어차피 추노가 안 돼서 빨리 미니언이나 밀고 타워나 푸시자.
오 뭐야? 오 생각보다 역겹다. 근데 이석이 왜 이렇게 빠른 것 같지? 내가 했던 자사 사이온보다? 깜짝이야. 야, 절단 죽을 줄 알고 여유 부리고 있었는데. 1대3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집에 가서 무한의 대검 뽑아오고 싶긴 한데, 아, 전에 끝낼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끝내자. 피곤하게 걸리긴 걸렸거든요. 집 갔다 올걸 그랬나? 쳤네요 리신. 조금 애매한데? 잠깐만, 오, 테라 왔다, 카타리나. 그래, 카타리나 있으면 끝낼 수 있지. 빨리 부숴버릴게요. 내가 눈비게 했어요. 부장님들, 트위치 정글이 진짜 게임을 속전속결로 끝내기 좋은 그런 역겨운 정글이니까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